네, 참 영상 담기 힘들어요. 제가 한참 가다가 이렇게 상호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왜 찍냐면 사장님의 허락하에 찍는 거고요. 아유, 오늘은 화분도 아니고 도대체 뭘 찍는 거야? 이런 거. 아유, 세상에, 이런 거. 베란다에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어디서 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아유, 우리 애기들은 뭐 어디 인터넷을 뒤져갖고 한다는데 저도 사실 잘, 잘이 아니고 아예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전체적으로 봐드리면요. 제가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3번 출구로 딱 내렸더니 꽃 도매 시장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우리 다육맘들이 필요한, 물론 다육이, 생화, 제라늄은 다 보시지만, 아유, 이태리 토분이 비싸요. 제가 무겁다고 며칠 전에, 예, 내려놨다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번만 다시, 아우, 상호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저희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저 이거 많이 찾았는데, 아유, 기둥이 더커니 보이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아우, 세상에, 제가 찾았더만 여기 이 집에 있네. 왜냐면요, 지금 반대기라고 하는 뚝배기가 놓여 있는데 바위솔 심어서 베란다에 두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요런 아이들. 저 플라스, 아우, 세상에, 어느 분이 옥상에다 이거를 그렇게 나열을 해놨더만, 저걸 도대체 제가 다 땡땡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여기 튼튼하고 좋은데 이제 요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영상에 담아드렸고, 그리고 또한 가지, 아유, 또 오늘 다남이, 예, 처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천장을 안 보고 갔었나 봐요. 저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 댁에 보니까 베란다에 저렇게 이쁜 게 있더만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구독자님들 여기 있잖아요. 3호선 타시고, 예, 원당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오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우, 진짜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만 보고 화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늘 다른 거를 영상에 담아요. 이 아이 빌라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고 저도 이렇게 키웠거든요. 저희 집에는 조금 큰 사이즈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냐면 밖에, 예, 베란 노숙시킬 수 있는 아이잖아요. 이게 70cm에 25cm 정도 되는데요. 가격은 여쭤보세요. 왜냐면 여기는 택배가 어려우신데, 아우, 그렇게 큰거 사서 어떻게 지하철 타고 오냐면 조금 금액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택배 좀 해달라고 하셔요. 물론 금액이 작을 때는 택배비 부담하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예, 요런 거 진짜 너무 좋잖아요. 어머, 세상에, 저게 또 많아. 아유, 다남다육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늘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바닥은 물론이고, 이렇게 천장을 보면, 아우, 세상에, 저런 게 여기 있었네. 여기 채널, 저기 채널 보면 우리 다육맘님들이, 그런데 뭐 어디 다 땡땡이 가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상호를 말하면 안 돼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독자님들. 지하철 3호선 타고 오시고 원당역에서 내리면요, 한라화분이라고 있는데, 한라화분에,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에 모래요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영상 보셨죠? 모래요정. 그래서 다육이도 보시고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것도 보시고 하시라고 영상에 담아 드려요. 아까 천장 보더니요, 지금은 제가 약간 바닥이에요, 바닥. 아유, 세상에. 근데 실제로 제가 요 아이는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짧게. 왜냐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자, 제가, 예,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8cm, 8.5 정도밖에 안 되고, 굽다리 빼면요, 6cm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 않은 아이가,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조금 낮아요. 보시면, 어차피 택배가 안 돼서 제가 자로 자세히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길지요? 길어요, 길어. 자, 이렇게 짧은 거 갖다 대시면, 예, 그리고 이 작은 거는 조금 깊이가 있는데 얘는 낮아요. 작은 아이로. 그런데 장식 효과 어떡해요? 짱 좋아요. 짱 멋집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 오늘은 제가 콩분. 어우, 세상에, 콩분. 요 아이 3,000원.
이런 콩분 너무 멋있죠. 콩분 시대라면서 콩분은 작은 거 제가 오늘 예 1,000원 포트죠. 아유 20개 샀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합식 하려고요. 네, 예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통 예 뭐 2,000원, 3,000원, 네 2,000원, 3,000원 하는 거고 또 기둥이 쭉 있는데요. 제가 기둥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이 아이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이런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아이. 이쁘다 이쁘다. 이런 아이. 요런 아이.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요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보고 오시고 요 아이는 조금 가격대가 있죠. 그래도 가격은 8,000원인데요. 저렴한 거. 어머 세상에 저 이런 콩분 처음 봤어요. 아우 세상에 이거 얼마래. 아유 세상에 이런 콩분 이런 콩분. 아유 이런 콩분 이런 콩분. 아유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살짝 보면 3,000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아까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렇게 예. 속속들이 보셔야 돼요. 잠시만 제가 하나만 꺼내서. 아유 제 또 사고 치면. 네 제가 여기 대표님인 줄 알고 자꾸 인사하셨나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도 되죠? 네네. 용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이즈 잴 건 여기 있어요. 사이즈 잴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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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 아이가 네 이거 내가 한 손으로 잡기가 버거울 만큼 아우 베란다에서는 딱 좋잖아요. 4,000원 제가 한 번만 그래도 아유 세상에 뭐 얼마나 하는지 한 9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잴게요. 굽다리 빼면 약 한 5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가 다 4,000원인데요 이렇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크기는. 아유 여기는 진열 같은 게 왜냐면 다 도매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사는 거를 어떻게 해요. 아유 다나미가 떴다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요런 아이가 있고 요런 아이 딱 좋죠. 가격 4,000원이에요 요런 거 요런 아이.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있네요. 잠시만요 이제 세 가지 보시고 왜 그러면은 자로도 안 하고 왜냐면요 구독자님들 여기 놀러 오세요. 자 시루라 시루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어유 시루 모양이네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색상 여러 가지. 자, 잠시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오늘 얌전하죠? 장갑도 끼고. 자, 이렇게 종류별로. 자, 아우 세상에 멋집니다. 아, 제가 오늘은 사고 치면 안 돼요. 지금 사고 치. 이렇게. 아우 세상에 이뻐요. 요거는 3,000원이에요. 3,000원. 아유 아까 그 4,000원짜리보다 좋아요. 조금 작습니다. 자, 4,000원짜리는 크기 비교하면. 이렇게 됐죠? 크기 비교 되시나요? 아유 손이 왜 이렇게 가. 자 이렇게 해서 4,000원 얘는 3,000원 또 있어요. 3,000원짜리가 아우 사장님 이쁜 게 너무 많은데 여긴 택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도매장이고 너무 바쁘셔서 택배가 어려우세요. 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런 아이들 3,000원 아 이거 괜찮은데요? 3,000원인데 너무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3,000원짜리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박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콩분 두 개만 더 가고 한 번 저도 조금 한숨 돌릴게요. 길게 가면 아유 숨이 자꾸 차요. 자 이 아이들 세상에 이쁘죠? 이쁘죠? 또 그런다. 아유 우리 다남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쁘다고 한 번만 말하지 몇 번은. 어머 세상에 요거는 사각도 있잖아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어디든지 가면 뒤져야 돼. 뒤져야 돼.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맹렬씨처럼 생각 네, 여우짓을 좀 해야 좋은 거 이쁜 거를 많이 골랄 수 있어요. 제가 이 밑에 뭐 있는지 뒤지느라고. 아유 자 이렇게 자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예 조금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자 요거 아이 아유 또 제가 요 아이 괜찮죠?
유아이들은 가격대가 얼마. 예. 아우 세상에 이런 아이 너무 이뻐요. 뭐, 예, 이렇게 요런 아이. 여기는 어디냐면요,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예, 원당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오시잖아요. 3번 출구 그러시면 꽃도매시장이라고 있는데 쭉 들어오세요. 그러면 한라우 화분이고 안에 구경 실컷 하시고 다육이도 실컷 보시는데 모래요죠. 예, 여기는 꽃도매시장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여기는 모래요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택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매시장이고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택배는 한숨 돌리고 제가 요구해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한라 화분에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숨만 다시 돌려갈게요. 제가요 가격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3천원짜리라고 해요. 여기는 어차피 제가 택배가 안 돼서 그냥 가격 사이즈를 정확히 할 수가 없죠. 이 아이가 3천원씩이고요. 어머 이 아이들 어머 세상에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이 아이들 또 3천원인데 얘가 또 아우 또 얘가 또 왜 이쁘대 얘가. 예, 이렇게 해서 3,000원이고요. 아우 나는 꽃 말고 왜 또 우리 저기 다나무 왜 꽃만 꽃 말고 3,000원이요? 잠시만요. 이 아이가 3,000원 마음에 드시나요? 자, 제가 3,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제법 커요. 이렇게 아까 그 아이하고 비교하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옵니다. 와요. 이렇게 아우 이런 거죠. 나는 조금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쁜 거 아우 괜찮아. 베란다에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3호선 타고 왔어요.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꽃도매시장이라고 있는데 예, 꽃도매시장이라고 있는데 끝에까지 쭉 오면 한라화분이에요. 한라화분. 세상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까지 어머 3,000원짜리 괜찮아. 전 토분이 좋은데 토분을 써보면 겉에가 물든 흔적이 얼룩이 자꾸 져요. 그래서 이 토분에다 약간 이렇게 색상을 입혔는데 또 번쩍번쩍한 거는 여러 번 광을 입힌대요. 근데 요 정도는 덜하죠? 덜하죠? 아유 저 이렇게 좋아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 요 아이 다 3,000원. 요 아이 3,000원.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아이들 3,000원. 아유 이뻐라. 이런 사이즈 딱 좋으시죠? 콩분 시대입니다. 자, 콩분 시리즈 쭉 갑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잠시 조금 더 큰 거 하고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유, 콩분만 갔더니 다나미 뭐 콩분만 제가 이거 샀는데요. 아유 분갈이를 아직 다 못했는데 그날 보니 또 사이즈를 또 살짝 예, 한 번만 했더라고요. 배송이 안 된다고. 보이시죠? 약 한 11cm 정도 되고 굽다리 빼고 약 한 보시면 예, 한 9cm 정도 되는데 아유, 보석이 다 박힌 화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종류는 이렇게 이렇게 잎부가 약간 들기 좋 저도 아, 이렇게 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데 또 이런 아이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림은 예쁜데 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죠. 요 아이는 가격대가 조금 있고 사이즈가 큽니다. 15cm는 커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기까지는 조금 합식해도 괜찮지만 사이즈가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 이제 조금 천천히. 자, 요 아이들은 뭐 가격대는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한라화분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필요한 게 있나 아니면 뭐뭐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우 저 이거 있는데 너무 반갑네요. 아우 이거 예, 뭐 이쁜 거 여러 개 사면 합식하기 딱 좋더라고요. 사각 긴 사각 예, 너무 좋고. 자, 이렇게 요런 화분 좋죠. 아우 이쁘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담아드리고 아유 제가 요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재드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유 나는 이 화분 이렇게 큰 것 좀 해주지. 왜냐면 다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이 아이는 4,000원인데 괜찮아요. 저 이렇게 톱은 항아리 같은 형태가 좋거든요. 어머 예. 그리고 이제 자, 요 아이
아까 이 시리즈를 예, 봤는데, 아유, 나는 조금 뭐 이렇게 다남이 오늘은 뭐 조그만 것만 해주고, 안 조그매요. 이큰 거. 자, 크기 한번 재볼게요. 자, 요 아이가 마음에 들죠? 자, 사이즈 한14 정도 되고요. 굽다리 빼면은 약한7 정도 돼요. 그런데 한 번만 들어서 봐드릴게요.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희, 이렇게. 보셨죠? 아유, 색깔이, 저는 예쁜데, 요런 컬러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컬러. 이거 가격이, 잠시만요. 아, 8,000원 되어 있네요. 사이즈가, 예, 8,000원인데, 그래도, 이런 토분이 좋은데, 토분은 쓰다 보면 약간 얼룩이 있는데, 이렇게 탁 붓으로 한 번씩만 가니까 얼룩이 안 보이겠죠? 아유, 참. 딱딱. 어우, 얘 이쁜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너무 밝아서 그러시면, 오, 이쁜데요? 이쁘죠? 내 눈에만 이쁜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컬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안 해드리는 거는 여기는 배송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우 배송도 안 되는데 왜 영상 담냐고요? 아유, 다음에 기다리세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예, 원형 보셨잖아요. 약간 이렇게 사각형도 있네요. 아유, 볼 것도 있어야지. 맨날 돈만 쓰고. 아유, 돈안 쓰고, 구경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이제 다 보셨어요. 보셨는데, 오늘은 조금,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조금 저렴한 아이들이고요. 진짜 콩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갖고 싶은데 또 어느 분이 그랬대요. 20% 해준다고 하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구독자님들 수제 화분, 공방 화분에 한해서 이 가격에 붙어 있는 거에 한해서 제가 만약에 이 공방 화분이 갖고 싶다. 14만 원.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럼 20% 해준다는 거예요. 아유, 또그 소리만 들으시고 와서 아유, 유튜브에 20% 해준다고 했다가 다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고요. 가격, 어우, 야, 11만 원 너무 멋있죠? 아유, 우리 애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 영상. 잠시만요. 어? 우리 애기들이 이 영상 한 번만 보면 어떡해요? 얘들아,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요거 좀 사주면 어떠겠니? 그러면, 아유, 세상에. 너무 멋지다. 아유, 11만 원인데 20%면 그래도 괜찮지요? 왜냐면, 저도 동네에 쇼핑 많이 했잖아요.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내 눈에 이제 특이하고, 수제 화분이고, 공방 화분이고, 그러면 가격대가 있는데, 아우, 할인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갖고는 싶지만, 또안 되잖아요. 아유, 세상에, 이 화분 너무. 요런 화분을 어떻게 해요? 예. 요런 화분들 가격대 큼지막하게 다써 있네요. 아유, 또 저기 우리 그 다육맘님 아니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것도 화분도 비싸네. 아유, 2,000원도 비싸고. 이런 공방 화분은 여기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생활자기를 하다가 이 공방 화분을 이제 화분으로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수량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수제 화분이라서 가격이 조금 있는데 이 수제 화분, 공방 화분에 한해서 20%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제 얘기 다 듣지요? 아유, 그럼 그렇지. 뭐다 해주겠어. 아유, 다 도매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뜻을 말해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네,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을 담았고요.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예, 꽃 도매 시 3번 출구. 3번 출구로 오시면 꽃 도매 시장이라고 있어요. 쭉 오시면 가운데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비싼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태리 토분 얼만큼 비싼지. 이태리 토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화분 다 구경하시고 앞집에 모래요정이 있어요. 모래요정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 한라 화분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